역시 내 눈은 틀리지 않은 게야. 고생들 했네. 아담, 이번에도 부탁하네. 하이퍼드라이브로 가자. 두 번째 드라이브 에너지 인젝션 활성화를 시작합니다. 더 밝아졌어요. 그래, 우린 가치 있는 일을 해낸 거야. 고맙네. 다시 한번. 이제 당신 차례야. 기다려라. 곧 답을 주실 테니. 구도심의 작은 하수처 시설, 그리고 열차의 무덤. 매트릭스 11에서 알파 네이티브의 파장이 감지되고 있네. 매트릭스 11. 맵 데이터를 테트라포드에 전송해 두겠네. 알파 네이티브가 있는 일대까지 찾아가는데 도움이 될 걸세. 신경을 써주셔서 고맙습니다. 자네들이 자이온을 위해 해준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네. 부디 행운이 있기를. 달라졌어요. 더 많은 사람이 보여. 간판들도. 말했었잖아. 우린 가치 있는 일을 해낸 거라고. 이제 경계하는 눈빛으로 우릴 쳐다보는 일은 없을 거야. 다행이네요. 전 진짜 무서웠다고요. 그럼 먼저 테트라포드로 가볼 테니 변한 마을을 잠깐이라도 즐기라고. 여길 봐주세요. 이게 뭐야? 이건 바로 알파 시그널 계측기예요. 알파 코어에서 나오는 미묘한 공명음을 이용해서 그 위치를 알 수 있게 만들어봤어요. 물론 측정 거리가 짧은 편이긴 하지만 오르카 할아버지가 알려준 위치로 가면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거예요. 오, 대단한데? 내가 할 일이 없어지겠어. 진작에 그렇지 않았나요? 요 꼬맹이가. 릴리, 고마워. 매번 도움을 받네. 그리고 하나 더. 잠깐만 뒤돌아볼래요?
커스터마이즈가 됐다는 거지? 바디셀의 동력 때문에 커스터마이징 했어요. 몸이 가벼워진 것 같지 않나요? 뭔가 다르긴 한 것 같아. 점프를 해보시면 출력의 차이를 느끼게 될 거예요. 마을은 충분히 돌아봤어? 매트릭스 11은 지하에 있는 시설이야. 탐색 지역이 워낙 광범위하니까 철저히 준비해두는 게 좋아. 준비는 끝났어. 드디어 알파 시그널 계측기의 성능을 시험해볼 수 있겠네요. 그래, 기대 성능을 발휘해준다면 일이 쉽게 풀릴지도 몰라. 자, 그럼 매트릭스 11으로 안내할게. 오래된 건물이라 작동하지 않는 게 맞네. 지하시설, 방공옥 같은 건가? 비슷한 역할도 했지만 여긴 지하철역이야. 사람들을 태우고 거미줄처럼 도시를 누비던 교통수단이지. 뭐, 다 지난 얘기지만 말이야. 자, 그럼 알파 코어를 회수하러 가보실까? 릴리, 코어의 위치는 잡혀? 잠깐만요. 맵 데이터를 재구축하고 있어요. 먼저 안쪽으로 가고 있을게. 조심해. 오래돼서 여기저기가 약해져 있어. 길도 복잡하고.
저쪽 문은 열어놓는 게 어때? 응?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영문의 시체인가? 살펴보자. 잠깐님, 무슨 소리가... 뒤쪽이야! 시체에 기생하고 있다니. 네이티브는 처음 봤어. 앞으로 자주 보게 되겠지. 아, 제발. 이브, 이쪽에 보급품 신호가 있어. 드럼통이 또 위험하게 굴러가고 있어. 자들이 살았던 흔적이야. 하늘에 피아노 소리가 울려 퍼졌을 때가 언제였을까? 여긴 좀 안전해 보이네. 잠깐 쉬었다 가자. 눈이 멀어 뒤지는 줄 알았네.
여긴 퓨전 셀로 전원을 복구한다는 게 지나가기 힘들 듯하네. 아래쪽으로 내려가 봐야 하나. 고전했네. 다친 데는 없어? 이 정도면 괜찮아. 상자를 열어보자. 보안 코드가 필요해. 아까 온 입구 쪽에 샌길이 있었던 것 같은데. 보안 코드 발견. 아까 그 상자로 되돌아가 보자.
셀이 있구만. 드디어 빛이 보이네. 만만치 않은 내게 맡겨.